가스관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화성밸브 지금 2일선 타고 움직이는데 1일선 갖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신규는 쫓아가지 마시고요. 저라면 오늘 일단은 50%는 최소한 50%는 익절하고 나온다는 거 화성밸브 여러분들 유념하시고 대응해서 싸우세요. 자, 동양철광 동양철광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50%는 익절을 하고 나온다. 50%는 자, 그럼 1일선 갖고 대응하시고요. 50%는 익절한다. 자, 부국철광 자, 5일선 타고 다시 한번 재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5일선 갖고 대응을 하세요. 예. 아이스텔 역시 지금 다시 한번 들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5일선 갖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삼양철강도, 삼양철강은 21선을 중요시 여기시고 싸우시고요. 자, 디케이라 5일선 갖고 대응을 하시고요. 문배철광, 자, 5일선 갖고 대응을 하시고요. 대동스틸 21선 갖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어요. 동양에스텍 21선 갖고 대응을 하시고요. 슈스틸 5일선 갖고 대응을 하세요. 조광 ILI, LI, ILI 지금 61선에 걸쳐있는데 61선 갖고 대응을 하세요. 61. 자, EM코리아 11선 갖고 대응을 하세요. 세아제강 21선 밑으로 지금 도는데 한 번 더 밑으로 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손절가를 11만원으로 잡으시고요. 11만 이탈되면 안 돼. 이탈되면 다시 한번 밑으로 95,0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손절가 11만원 갖고 대응하시고 청구 좀 뚫으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자, 상가 MNT 21선 갖고 대응하시고요. NK 5일선 갖고 대응을 하시고요. 자, NK 수익을 우리 봤는데 갖고 계신 분들 그렇게 대응을 하세요.